지금 주제가 결국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결국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은 간다 안 간다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파병 여부는 결정이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그 이라크 파병 때가 생각이 나고 마치 오늘의 상황이 그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데요. 그 우리 송영길 의원과 제가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국회 대표단으로 이라크 현지에 가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찬을 초대해서 청와대 가서 조찬을 먹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하고 당장 맞짱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좀 거친 표현이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것이 국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관님도 비슷한 이해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고려했던 것은 국익이었습니다. 그 국익이었고 그것은 곧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이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그 본질적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한 여당 의원께서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테러라고 규정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혈맹국인 미군이 테러 집단이라는 얘기와 등식화하는 거예요.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고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관님?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를 테러라고 규정한 발언이 아까 나왔죠? 들으셨죠? 그 의견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적절합니까? 예,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적절합니까? 그 적절 공개적으로 평가를 아니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가 테러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맞는 설명입니까? 뭐 제가 묻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문제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익과 마찬가지로 교민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이라크 파병 때도 우리가 너무 그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사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저주저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파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을 결정했던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상황이 무슨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장관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조속한 결론을 그 정부에서 내려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그 우리 김무성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 국정원조차도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 실무 책임자였던 고위급 미 외교관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은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비핵화 하겠다고 바라는 자체가 스투피드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핵 대칭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고민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설득해내야 되는데 한국의 핵무장 핵보유를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내려면 오히려 트럼프 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것이 미 국무부의 얼마 전까지 대북정책의 실무 책임자였던 외교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비핵화 얘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미 관계의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이런 반부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돼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 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지성호 씨 아시죠? 장관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성호 씨를 볼 때 트럼프 장관의 미 의회 연설이 떠오르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 씨를 소개하니까 들고 있던 목발을 높이 치켜 세우면서 박수를 받았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 떠오르시죠? 네. 저는 그 당시 치켜 세웠던 지성호 씨의 목발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지성호 씨의 정당 영입에 대해서 북한 인권운 활동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장관님? 그냥 느낌. 북한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제가 정당 영입. 아니. 그냥 느낌. 정당 문제에 대한 평가라는 게 아니고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던 이른바 꽃제비 출신 지성호 씨를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냐 이게.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철 장관님. 네. 통일부는 지난해 4일간 열린 북한의